그림이라는 게 진짜 캔버스에 줄을 하나 긋는다고 그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과 그리고 뭐 선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, 그래서 그런가요? 아까 타이틀곡 터치 앤 스케치의 무대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. 감사합니다. 예. 터치 앤 스케치 무대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. 터치 앤 스케치를 위해서 우선 가장 신경 쓴 건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. 뭐 하나하나 말하자면 이제 안무의 이런 손 제스처들이나 안무의 앵글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컸던 게 열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진짜 이 춤을 추는 사람들끼리는 막 서로 알아보잖아요. 저 선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. 저 터치, 저게 힘든 거야 라고 아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, 보니까. 네.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. 네. 콘서트 연습을 하고 빅스 연습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무대에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 할애를 되게 많이 했고요.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꼬박꼬박 연습하면서 이제 댄서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프리마인드 안무 단장 형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. 아까 그 저기 스텝께서 저한테 살짝 귀뜸해 주셨는데, 정말 연습실에서의 레오 씨는 그야말로 열정 레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. 제가 진짜 많이 괴롭혔거든요. 4시에 퇴근하시고 새벽? 네, 그리고 10시에 또 다시 출근하시고 제가 조금 제 욕심에 의해서 많이 괴롭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멋진 정말 예술 작품 같은 무대가 나올 수 있었는데, 이번 앨범의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? 이번 앨범은 사실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것도 그려넣었고 듣는 분들이 제가 꿈꾸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. 듣는 분들도 만족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또 꿈을 갖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만든 앨범이라서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앞서 무대도 그렇지만 이제 레오 씨는 이제 특유의 나른한 섹시함이 있는,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그 매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